네, 안녕하세요. 카프라 TV 예청자 여러분. 저는 제임스 다니고요.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 COVID-19 백신하고 부스터샷에 대한 질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COVID-19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 지금 FDA하고 뭐 CDC에서 이런 걸 이제 슬슬 어프로브를 하면서 뭐 부스터 2차, 그다음에 뭐 부스터 2차 부스터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최근에는 뭐 바이밸런트라는 그 오미크론을 싸워주는 그 백신도 나왔는데, 아직도 이 백신을 안 맞으신 분들도 계시고, 백신을 부스터까지 내가 뭐 굳이 맞아야 되냐는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LA 한인회에서 코럴별로 아니면 뭐 몇 달에 한 번씩 이 그 LA 보건국에 계신 의료진 분들을 이제 초대를 해서 지난주도 이제 뭐 그 독감 예방 주사 그리고 COVID-19 부스터 행사를 저희가 마련을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여기 오셔서 백신을 맞으셨습니다. 근데 그 백신에 대한 질문들이 여러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의사나 널스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믿어주시지도 않으실 거고, 그래서 오늘 LA 보건국에서 Public Health 간호사인 세라 권 간호사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제 그 COVID-19에 대한 뭐 백신이나 부스터에 대해서 좀 질문들이 좀 있으셔서 제가 몇 분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점들이 무엇인지 그거를 좀 메디컬 프로페셔널한테 좀 의견을 듣고 싶어서 오늘 초대를 해드렸는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해도 될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오케이, 첫 번째 질문은, 접종 대상이 조금 변경이 되어 왔는데 현재 부스터 접종 대상이 누구일까요? 예, 현재 부스터 접종 대상은 5세 이상 모든 분에게 해당되고요. 마지막 코로나 백신을 맞으시고 적어도 2개월 후에 맞으셔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COVID-19 백신을 맞으려면은 6개월 이상 된 아기들서부터 뭐 네. 어르신들 무조건 다 되시는 건가요? 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세까지는 아직 맞으실 수는 없고요. 네. 5세부터 맞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세는 화이자만 가능하고요. 네. 6세부터 화이자, 모더나 다 가능합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6개월 아기들은 부스터는 네네. 못 맞아도 지금 1차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거죠? 네네. 오케이. 굿. 뭐 나이 제한 같은 거로 따지면은 일단은 뭐 부스터샷 같은 경우는 나이 50 이상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5세 이상. 5세 이상 네네. 부스터샷을 맞을 수가 있고 네네. 1차 백신은 6개월서부터 네네. 4세까지 네네. 이제 맞으실 수 있고. 오케이.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직도 일부 한인들이 백신에 대한 루머 때문에 백신 접종을 꺼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백신이 더 코로나를 걸리게 한다. 예를 들어서 백신을 맞으면 내가 코로나가 걸린다. 아니면 무슨 칩을, 마이크로칩이라고 하죠. 컴퓨터에 넣는 마이크로칩을, 우리 몸속에 넣어가지고, 우리를 무슨 뭐 GPS 트래킹처럼 우리를 스파이를 하거나 무슨 녹음을 하거나 이런 얘기도 제가 커뮤니티에서, 요즘에는 최근에는 못 들었지만 예전에 그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이, 백신 맞는 게 의료적인 그 베네핏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부터 이게 무슨 폴리티컬한 문제가 돼가지고 상당히 좀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루머를 듣고, 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아니면 이런 컨스피리시 때문에 나는 이제 백신을 맞고 싶지 않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오해고요. 백신은 안전합니다. FDA와 CDC에서 승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무슨 칩이 들어갔다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 코로나 백신 주사기는 아주 작습니다. 아주 가장 마이크로 칩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작습니다. 예. 예, 저희도 이제 커뮤니티 단체로서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건강할 수 있게끔 이 COVID-19 백신을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저희가 홍보를 했는데, 참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희도 좀 많이 황당했는데,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차, 그러니까 1차 부스터샷까지 맞으신 분들이 굳이 내가 4차 부스터샷을
맞아야 되는지, 나는 뭐 몸이 건강한데, 그리고 난또 젊은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그런 코멘트, 저기,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으시면, 어떻게 리플라이를 하시겠어요? 4차 부스터를 맞아야 되는 이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호 수준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부스터를 맞아서 면역 강화를 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중병에 걸리거나 입원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망하지 않도록 더잘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저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데, COVID-19 백신도 부스터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부스터 같은 것도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적인 게 이제 슬슬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맞습니다. 어디서는 지금 뭐, 저희가 COVID-19을 뭐, 앞으로 독감 아니면 감기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게 우리 일반 뭐, 생활에 그냥 another 바이러스 같은 거가 될수 있다고 이렇게 그런 말씀을 이제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부스터샷을 맞아야 되는군요.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10월 20일 지난주였었죠? LA 한인회에서 독감 접종을 실시했는데 그 이후에 문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독감 접종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저희 이제 LA 한인회에서 저희가 수도 없이 이제 보건국이랑 연락을 해서 최대한 자주 이제 한인분들이 저희 LA 한인회에 와서 한국어 서비스로 가끔가다 한국 간호사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받으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매달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LA 한인회 말고 일반인 이제 한인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부스터 아 그러니까 뭐 부스터나 독감이나 뭐 이런 부스터를 아 저기 백신을 맞으시려면 어디 들어가서 어떻게 이제 예약을 하셔야 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Public Health Website ph.lacounty.gov에 들어가셔서요. 집에서 가까운 접종 장소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백신 콜센터와 211로 전화하시면 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112요. 아, 211. 211, 네, 211. 오케이. 211. 네. So, 지금 인터넷으로 이제 LA 보건국 웹사이트 들어가셔서 이제 따로 이제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실 네.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우리 어르신분들은 또 컴퓨터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컴퓨터가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 전화기에 있어도 글씨가 안 보여가지고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211. 네, 211에 카운티 그 저기 전화번호일 거예요, 아마. 그죠? 예. 211에다 전화하셔 가지고 거기다 이제 문의를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그것도 힘드시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 LA 한인회에다 연락을 전화로 해 주시던 뭐 이메일로 해 주시면 저희가 가까운데 여러분 이제 사시는 곳에서 제일 가까운 데로 저희가 예약을 잡아 드리던지 아니면 또 직접 찾아오시면 저희가 또 해 드릴 수가 그리고 대부분의 장소에서는 예약 없이 있고요. 네. 맞으실 수 아, 있으십니다. 워킹으로요? 아, 다행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무료인 걸로 알고 있는데, CVS나 이제 워그린이나 이런 데 가면은 돈을 받지 않나요? 아니면 무료인가요? 일단은 보험이 있으시면 보험으로 커버가 되고요. 네네네. 무료로 받으시려면은 퍼블릭 헬스 클리닉이나 아니면은 파드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 한 다섯 군데에서 여섯 네네네네. 군데. 그런 집 근처에 그런 곳을 찾으셔서 가시면 무료로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네네. 아, 그리고 11월 13일 일요일에 LA 영락교회하고 LA 온누리교회에서 무료 접종을 8시 반부터 2시까지 합니다. 11월 13일에 같은 날에 LA 영락교회 저기 이스트 LA 쪽에 있는 LA 영락이랑 또 온누리교회가 어디 있는 거죠? 뭐 어쨌든 어디가 주소는 있습니다. 제가 주소는 제가 지금 편집 중에 여기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무료고요. 이제 한인 교회에서 하니까 아무래도 한인 그 스태프분들도 계실 거고. 요번에 지난주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스터샷이나 독감 주사 그 행사를 놓치셨으면 11월 12일이라고 그러셨나요? 13일 13일 일요일. 일요일. 교회. 8시 반부터 2시. 퍼펙트. 그래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교회도 한번 가서 예배도 드리고 백신 접종도 무료로 이제 받으실 수가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정보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질문인데 독감과 코로나 백신을 같이 맞아도 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같이 맞아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같이 네. 맞으셔도 됩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왼쪽 팔에다가 보건국이 온 김에 그냥 다 그냥 끝내자 그래가지고 세컨 부스터라고 그 독감을 같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여러분들의 사실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4일 정도 아니야 며칠 지났지? 아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일주일 동안 멀쩡했습니다. 다 괜찮았는데 지금 어저께서부터 약간 감기 기운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아까부터 콧물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콧물이 조금 나고 재치기를 좀 하고 그런 건데 뭐 이렇게 몸이 아프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모든 분들이 다 증상이 틀리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그 사이드 이펙트가 좀 있었고 일하는 데는 전혀 이제 그 지장이 없고요. 제가 지금 지난주에 맞고 일주일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금 사무실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독감 예방 주사하고 코로나 부스터나 뭐 1차나 이거 같이 맞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제 개인적인 그 경험은 맞으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우리 시청하신 여러분들한테 좀 뭐 추가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단 한 가지 있긴 한데요. 올 가을에 독감하고 코로나 백신 꼭 맞으시고 건강 더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네. 세라 관 LA 카운티 보건국 간호사님 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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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코로나 백신과 부스터샷 접종 받으셨죠? 아직까지도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코로나 걸려보니 별거 아니라는 경험담 때문에 우리 아이는 좀 더 나중에 맞았으면 해서 특히 5세에서 11세 어린이 접종률은 약 40%, 그리고 6개월에서 4개월 유아의 접종률은 불과 6%입니다. 부모님의 관심과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LA 한인회로 전화하세요. 213-999-4932.